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던 범죄 전문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뇌 손상 상태를 보면 머리뿐만 아니라 목에 척추뼈가 부러지면서 경동맥이 찢어졌어요. 동맥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뿜어나오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주변에 거의 흩어지죠. 그렇다면 당연히 범인의 손, 흉기 외에도 옷이나 신고 있던 슬리퍼에도 혈액이 묻어있을 수 있겠죠. 혈액 반응 검사를 통해 친정 어머니 김영숙 씨의 범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 살았어요. 아 예. 그때 저번에 김영숙이 입었던. 우리는 경찰의 도움으로 사건 당일 친정 어머니 김영숙 씨가 입었던 옷에 혈액 반응 검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피가 묻은 자국을 찾아내는 데 쓰이는 루미놀 검사를 하면 이미 세탁을 한 옷에서도 혈흔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 씨의 옷에선 과연 혈흔이 발견될까? 잠시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라이 클리닝이나 손빨래를 하더라도 루미놀이나 LMG 반응 검사를 했을 때 결국은 혈액 성분의 변화 때문에 혈액이 나타나죠. 근데 범인이라는 김영숙 씨 옷에서는 양성 반응, 즉 혈액 성분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만약 김영숙 씨가 범인이라면 그녀의 옷에 혈액이 단 한 방울도 묻지 않도록 아주 세심하고 조심스럽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쓰러진 딸을 보고 우발적으로 행해진 범행에서 혈흔 반응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이 옷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는 김영숙 씨가 진술한 시간에 주목했습니다. 김영숙 씨가 딸의 전화를 받은 건 새벽 1시 30분경. 그리고 2시쯤 현장에 도착해 15분 후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15분, 60대 노인인 김 씨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5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쓰러진 딸을 발견하고 욕실에 있던 사위를 살해한 뒤 주변을 정리하고 119에 전화를 걸기까지 소요된 시간. 과연 60대 노인에게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일일까요? 사건 발생 100일이 지날 무렵, 사건 당일 우연히 박현주 씨의 집을 봤다는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바로 박현주 씨가 살던 빌라 맞은편 2층에 살던 이웃이었습니다. 아, 저 집이요? 예, 예. 이게 낮에는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밤에는 안에 불이 켜져 있으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잘 보이거든요. 제가 잠을 좀 늦게 자거든요. 그날도 새벽 1시 반쯤이었나? 우연히 창밖을 보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거실하고 여기저기를 닦고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그날도 공부를 하다 졸음을 쫓기 위해 창가로 간 그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낯선 여자가 방과 거실을 오가며 분주히 바닥을 닦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분 후 커다란 비닐봉지를 들고 밖으로 나오는 그녀를 다시 보게 됐다고 합니다.